안녕하세요. 수연이랑 꽃이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에 친구 집에 포항에 지난 일요일 날 갔다 왔는데요. 친구 집에 갈때 무슨 꽃을 좀 하나 사다 주고 싶어서 농원에 갔어요. 갔는데 요즘에 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겨울에 한창 피는 요 시클라멘이 있어서, 근데 제가 얘 시클라멘은 몇번 실패를 해봐서, 안 데려고 오려고 했는데요. 이제 친구 집 가면서 좀 이렇게 카페에 예쁜 꽃을 놔주고 싶어서 이제 얘를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둘을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그때, 요 플라스틱, 이거, 아이고, 화분에 요 포장을 부직포로 싸서 여기다 호치키스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 깨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포장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하려고 뜯었는데 이렇게 다 깨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괜찮 멀쩡한 화분 내에 제거 있는 거를 바꿔주고 요거를 뺐었어요. 그냥 여기다 이게 이 화분이 이렇게 저명관수용 화분이라 이게 그냥 키우기도 괜찮거든요. 여기가 뿌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물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럼 요리 물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키워도 편한데 이게 이제 깨져서 저는 집에 화분이 있어서 여기다 좀 바꿔줘 볼까 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구근으로 돼 있어서 구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사올 때는 여기까지 흙이 묻혀 있거든요. 아, 요 구근이 조금 이렇게 나오기 심어주면 그 여기서 계속 꽃하고 잎하고 요 꽃대랑 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망을 깔고 이렇게 마사를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마사하고 많이 섞인 흙을 좀 깔아주고요. 3분의 2 정도 올라오게끔 여기다 흙을 채워줘요. 여기 혹시 구근이 보이시나요? 요 속에 요게 구근이거든요. 이 구근이 보일 수 있게끔 심어주고요. 저는 여기다가 마사토를 좀 얹어주면, 근데 저는 마사가 없어서 여기 그냥 난석 있는 걸로 이렇게 위에를 덮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시클라멘 분갈이를 하나 해봤고요. 이렇게 토분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까만 것보다 이건 토분은 아니고 플라스틱 화분인데요. 요게 그냥 이렇게 작은 화초들 쓰기는 그냥 좋더라고요.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를 좀 밑에 깔아주고요. 다시 일단 똑같이 심어주고. 이 흙을 털어야지 될것 같아서 다시 심어주려고. 그때 화분이 깨져서 여기다가 그냥 급하게 심어놨는데요. 이거를 흙을 털어줘야 될것 같아. 여기도 얘가 좀 위로 올라오게 흙을 좀더 채워주고. 이렇게 구근 나온 게, 여기 구근이 보이시나요? 구근이? 이렇게 나오게 심어주고요. 여기를 마사토나, 저는 지금 난석이 있어서 그냥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클라멘을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그리고 저명관수를 하면 좋다 하는데, 저는 요 밑으로 그냥 이렇게 물을 줘서 쭉 빠지게끔 그냥 그렇게 해서 키워보려고요. 일단은 제가 저희 시클라멘 우리 친구랑 같이 키워보려고 이렇게 둘을 심어봤답니다. 저희 친구 카페에도 두 개를 이렇게 놨다고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한번 같이 올려
볼게요. 지금 겨울부터 가을, 겨울, 봄까지 꽃을 계속 피워주고요. 여름에는 휴먼기라 얘가 죽은 애처럼 잎이 다 시들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죽은 게 아니고 휴먼기니까 그냥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날 때물한 번씩 주시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시면 가을에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겨울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준답니다. 요즘 꽃이 없는 요 겨울 요 시기에 이렇게 또 예쁜 시클라멘을 데려와 보셔요. 저도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겨울에는 얘네가 냉해를 입기 쉽거든요. 차가운 물로 이렇게 물을 주면 참기가 가신 미지근한 물로 요잎 아래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잎하고 꽃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안 되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물이 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쭉 빠질게 한번 주고요.